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진공리프트 시스템 C 모델을 갖다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제품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낮고 낮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상부가 높은 데는 이제 이 물건을 갖다 운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상형으로 만들었고, 이동을 쉽게 할 수 있게끔 어떤 핸드트럭으로 이제 쉽게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올리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전동으로 원하는 포지션에 쉽게 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키는 방법은 되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전기를 갖다가 온 하게 되면 이제 파워가 작동을 해서 이제 진공 튜브가 이렇게 올라가서 진공으로 흡착을 해서 운반하는 시스템입니다. 잠시 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조는 이렇게 뭐 그냥 간단해요. 다만 여기 이제 진공 시스템이 이렇게 바닥하고 이제 흡착이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패드가, 진공 패드가 바닥에서 이렇게 공중에 한 100mm에서 150mm까지 떠 있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파워를 켜다 보면 자동으로 어느 높이까지 이제 하버링해가지고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박스 2구형으로 박스를 잡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내렸다 올렸다 이제 할 수 있고, 뭐 무게에 따라서 팍 넘는다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팍 스스로 팍 넘으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예, 이렇게 돌리다가도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밑에 내부에 남아있는 이제 어떤 단합 문제 때문에, 네, 그러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옵션을 갖다 패드를 어떤 걸 변경하느냐에 따라 이제 다양한 걸 갖다가 제품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경을 3m까지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 무게가 이 전체 중량은 한 600kg 가까이 나가는데, 이유는 이 전복에 대한 문제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긴팔을 벌렸을 때, 이 최대 리프팅 하중이 바닥에 흡착했을 때 차량이 전복이 되느냐, 아니냐 때문에, 무게가 굉장히 많이 달린 겁니다. 뭐, 구조는 뭐,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이런 암 하나에다가, 이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높이, 그리고 천장의 최고 높이가 2500 이하. 그런 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냥 박스 같은 거는 이제 쉽게 운반할 수 있는 이유가, 보통 기존의 어떤 박스는 이렇게 가운데로 흡착을 하게 되면은 진동이 파기가 되는 현상이 있어요. 왜냐면 이 테이프에서 진공을 갖다가 진공으로 뜯어서 그 박스가 리프팅을 못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패드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테이프와 테이프 사이를 갖다가 리프팅을 해서 들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 올라가게 되면 이제 바버링을 하게 되는데, 여기 높이로 해가지고 원하는 높이까지 이렇게 잡으세요. 여기 하면 얘도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진공을 빼주게 되면 내려가게 되고, 다시 높이 되면 올라가고, 뺄 때는 이렇게 내린 다음에 살짝 한 대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얘가 한 20kg 가까이 나가는데, 이게 이제 쉽게 어떤 무중력으로 이렇게 운반을 할 수 있는 그런 수 있다는 느낌입니다. 네. 진공이 차단이 되고 모터가 꺼진다 하더라도 이처럼 이렇게 이제 안전하게 바닥까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걸 갖다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